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약 1천만 명. 이 중 약 170만 명이 서울시에서 발생했다. 의학, 의료 시스템 발달로 응급실의 역할은 커졌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 방근무 자체가 힘든데요. 문제는 밤에는 질병 이렇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외상 환자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술 드시고 이제 다치거나 싸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 정규 시간보다는 많이 어수선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 그것이 응급실이다.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머리가 언제? 20시 40분이요. 8시 40분경에 시절을 했다고 했고요. 30분? 예, 한 1분 안 되게 했고 네. 물어보니까 아침부터 약간 그 마비가 왔대요.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응급실은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환자가 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 가장 바쁘고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두근거려요. 환자가 가장 많은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 사이. 오전 0시부터 정오까지 환자 수를 합친 값과 비슷할 정도다. 사고, 질병으로 오는 환자들도 많지만 밤 시간대라 음주 상태인 환자들이 적지 않다. 긴급하게 수술 준비 중인 이 환자 역시 음주 상태에서 넘어져 허벅지와 둔부가 찢어졌는데 화병 위로 넘어져 상처도 많이 오염된 상태다. 일단은 다 나으실 때까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응? 이제 상처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식사를 하다 응급실까지 온 환자도 있다.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가자미. 작은 가시는 별 문제 없이 내려가지만 크고 날카로운 생선가시의 경우 식도에 박힐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 환자도 눈에 띈다. 치료 과정에 협조가 어려워 응급실 의사들에게 어린 환자는 대하기 어려운 상대 중 하나다. 같진 않은데요. 우리의 밝힌 거는 보기보다 사실 좀 깊을 수 있어서 B 한번 할 거야. 엑스레이 같은 것도 좀 찍어보고 해야 돼. 민구 몇 킬로예요? 네, 이거 가만 잔뜩 볼래요? 겁먹은 표정. 치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작은 유리가 팔꿈치에 박힌 상태. 아이가 겁을 먹긴 했지만 제거하기 어렵진 않아 보인다. 발꿈치에 요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아파했어요. 엑스레이만 한 번 더 찍어볼게요. 빠져있는지. 다 뺐다니까. 이제 안 아파. 아 지금 애기 조그만한 유리 조각이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엑스레이에서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제거했고 다시 한번 엑스레이에서 이게 빠져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보려고. 또다시 응급수술. 이마가 찢어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 오늘은 어린이 환자가 많은 모양이다. 아이고야. 다행인 거는 그래도 주름살 방향이기 때문에 흉이 그렇게 보기 싫게 남지는 않습니다. 안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최대한 잘 꼬매고 그다음에 잘 조치를 하는 수밖에 있는데 그곳이 얼굴이 길어지면서 같이 흉이 큰단 말이죠. 그지 네가 다쳤으니 치료를 해야지. 다른 데는 안 다쳤어 아가? 이내 수술이 시작됐다. 계단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진 것인데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1살에서 9살 사이의 어린이가 응급실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떡해. 괜찮아. 좋지. 다 했어. 근데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병이 돼요? 모래가 안 빠져서 몇 개 있어요? 이제 봐. 모래가 지금 10개 있어요. 이렇게. 10개?
쌤이 지금 10개 뺐어. 10개 남았어. 다행히 내상은 없어. 빨리 치료가 끝났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뻐라. 그래, 너무 용감하게 잘했어. 어?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보내시면 어때요? 예, 다행히 저 아기는 너무 잘 협조가 돼가지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기들은 무섭고 겁나고 그러니까 잘 협조가 되지가 않거든요. 다행히 저 아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조가 잘 돼서 저런 환자들을 보면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신없던 응급실의 하루가 밝아온다. 자정을 넘기면 환자 수도 많이 줄어드는 편이다. 어느덧 오전 5시 반. 응급실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 밤새 쉴 틈 없이 응급실을 지켰던 최강혁 선생에게도 이제 겨우 숨 돌릴 틈이 생겼다. 잠깐의 여유가 생기자 피로가 몰려온다. 의사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응급실은 결코 쉽지 않은 곳이다. 이들에게 응급실 의사는 어떤 의미일까?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건 사실 의사로서 좀 말이 안 되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로 도움을 줄